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 강의 호처강입니다. 최근 날아오는 로켓탄과 포탄을 막아주는 램드 체계, 즉 한국형 아이언돔 체계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한국형 아이언돔? 그럼 K아이언돔, 아이언K돔, 그냥 최종형인 아이언콘돔으로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안전해지는 기분은 어차피 똑같잖아요, 둘 다. 아무튼 이 아이언콘돔이 어떤 물건인지 한번 알아보죠. 아이언콘돔의 원조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체계입니다. 그 아랍 애들이 가네수공업으로 만든 로켓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자꾸 이스라엘에 기습적으로 발사하는 게 빈번했어요. 그래서 이 로켓탄들을 미사일로 막으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나온 게 바로 아이언돔 체계입니다. 대응거리는 70km로 굉장히 긴 편인데 여러분 이게 사거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방어용 방공체계 같은 경우에는 대응거리라고 하면 로켓을 몇 km부터 접근하는 걸 막을 수 있느냐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70km 정도에서 로켓이 날아오는 거를 포착하면 로켓의 예상 착탄 지점을 계산해가지고 위협수 순위를 선별한 다음에 요격 준비를 마친 뒤 발사해서 순서대로 요격하는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격 원리는 로켓이 날아옵니다. 통제소와 레이더가 이놈이 나쁜 놈이다라고 미사일한테 인식을 시켜줘요. 발사를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아이언돔의 3-1 미사일이 통제소의 지시를 받으면서 날아가다가 둘이 가까워지면 3-1 미사일의 자체 추적 레이더를 켜고 스스로 날아가서 로켓의 비행 코스에 길막을 하는 식으로 충돌해서 막는 식입니다. 당연히 몇십만 원짜리 로켓을 요격하려고 만든 거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타미르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기반으로 그 생산 라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가지고 단가를 굉장히 줄였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자체 레이더 시커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그렇게 성능이 엄청 좋지는 않은 물건이 들어갔습니다. 필요한 정도의 능력을 가진 물건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진국은 이 아이언돔의 레이더와 그리고 통제 모듈인데요. 레이더와 통제 모듈은 초당 1200개 정도의 공중 위험물을 식별하고 분류를 해서 이것들의 예상 착탄 지점을 알아낸 다음에 위협 순위별로 요격을 순서대로 스케줄을 짜가지고 실시할 수 있게끔 하는 굉장히 초고성능의 물건입니다. 그 결과 아이언돔은 출시 이후에 민간인 지역이나 주요 국가 기관 시설로 떨어지는 로켓들을 효과적으로 방어해내면서 전 세계에 찬사를 받았죠. 그래서 북한의 대규모 방사정포 그리고 방사포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 아이언돔의 체계를 벤치마킹해와가지고 램드 체계, 즉 아이언콘돔을 개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언콘돔의 목표 성능은 아이언돔보다 훨씬 더 고성능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 100km 안쪽에 굉장히 작은 가네수공업으로 만들어진 고악한 가스암 로켓이라는 물건만 주로 막아내다 보니까 엄청 고성능이 필요가 없었는데 북한이 가진 방사포들은 뭐 사거리 200km짜리도 있고 300km짜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경도 훨씬 크고 위력적이죠. 낙하 속도도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타미르 미사일보다 훨씬 더 체급이 크고 굉장히 고급진 미사일인 해궁 미사일을 베이스로 개발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물론 해궁이 굉장히 고급 미사일이거든요. 자세 제어용 TVC도 달려있고 기동성도 좋은데다가 데이터 링크도 가능하고 레이더 시커와 동시에 비냉각식 적외선 시커도 달려있어가지고 레이더 시커가 한번 탐지한 물건을 비냉각식 적외선 시커가 적외선으로 구분해가지고 진짜 이거 때리려는 표정 맞아 해가지고 두 번 확인해서 때리는 물건이다 보니까 정확도가 굉장하거든요. 근데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여기서 비냉각식 적외선 시커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요격에 반드시 필요한 레이더 시커는 살려놨죠. 이게 굉장히 필요성도 있는 게 북한이 전술탄도탄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 그렇다고 다련장이라고 보기에는 좀 체급이 큰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뭐 400mm 조종방사포, 300mm급의 다련장 이런 것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거를 전술탄도탄들과 섞어서 쏠 경우에 우리 군이 이거를 뭘로 요격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하단 말이죠. 전술탄도탄을 본격적으로 요격할 수 있는 천궁이나 패트리어트로 이런 애매하고 많이 날아오는 것들을 동시에 요격하다 보면은 정작 중요한 전술탄도탄이나 혹은 진짜로 탄두가 달려있는 탄도미사일은 요격을 시도해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이런 애매한 다련장 로켓포를 갖다가 충충 써가지고 천궁이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미리 다 소모시켜 버린 다음에 제대로 된 전술탄도탄들을 쏘고 혹은 핵을 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런 애매한 장사정포 그리고 중심타격용 다련장 로켓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나 아이언콘돔 체계와 아이언돔 체계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로켓탄을 막으려고 수천만 원에서 억대를 호가하는 미사일을 동원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도 이거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유지비 때문에 허리가 휠지경이라고 하며 미국이 심지어 이스라엘의 국방비를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비싸서 못 써먹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훨씬 더 고성능의 로켓들이 개전 초에 수천 발씩 우르르 날아올 게 뻔하니까 이거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그다지 쓸모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밀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보청왕의 생각은 다릅니다. 오히려 이 아이언콘돔 체계는 이스라엘보다 한국에게 더 잘 맞는 무기 체계입니다. 양국의 안보 환경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은 전면전이 아니라
아니라 소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리 많이 가스암 로켓이 날라와도 이걸 막을 뿐이지 지상군이 밀고 들어가가지고 이 도발 원점 자체를 분쇄시켜버리는 게 어려워요. 그럼 다른 아랍 국가들도 참전을 할 수도 있고 혹은 국제정세를 굉장히 뒤집어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국한테 엄청난 부담이란 거지. 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냥 날아오는 거 열심히 막고만 있을 뿐이에요. 도발 원점 타격은 제한적으로 공군 전력이 가서 해주고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날아오는 거를 몇십 년 동안 계속 꾸준히 막아야 되니까 미사일을 쏘면은 다시 채워놓고 쏘면 채워놓고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비가 굉장히 소모적으로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못 써먹겠다는 얘기도 나오는 거고. 하지만 여러분, 한국은 어떤가요? 생각해보세요. 북한이 수도권에다가 수천 발의 로켓탄을 쏟아부었습니다. 이거 뭔가요? 네, 전면전입니다. 북진을 시작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북한이 전쟁 초반에 쏘는 방사포와 방사정포만 막으면은 이 아이언돔 체계를 계속해가지고 소모적으로 미사일 쏘면 다시 채워놓고 미사일 쏘면 다시 채워놓고 할 필요성이 적다는 거죠. 한두 번만 막아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북진을 시작하고 또 대화력전이 들어가면서 북한 포병의 대부분을 제압할 것이 이기 때문이죠. 참고로 우리나라의 대화력전 목표는 개전 24시간 안에 북한 포병의 80%를 괴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지.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쳐도 일주일 안에 약 30에서 50% 정도가 괴멸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뒤부터는 산발적으로 날아오는 포탄만 막아줄 수 있을 정도만 배치를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과 한국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날아오는 가스암 로켓을 방어하려고 아이언돔에 계속해서 잔탄을 채워넣어야 되지만 우리는 한두 번만 막아줄 정도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언 콘돔 체계의 역할은 다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뒤로도 예비탄을 채워넣어야 되긴 합니다. 혹시 모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예비탄을 채워넣어야죠. 하지만 그것은 소모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의 다른 위협, 뭐 혹은 중공군이 내려온다든지 하는 그런 위협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채워넣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언 콘돔 체계는 이스라엘보다 한국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또 경제성도 굉장히 뛰어나게 발휘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언론이나 국방부에서 설레발 치는 것처럼 수도권을 물샐틈 없이 방어한다. 이것은 조금 세바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국가기관시설 혹은 중요한 정부기관들을 지켜내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1차 포격으로부터 혼란에 빠진 국민들을 효과적으로 수습해가지고 이후에 국가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정전 같은 추가적인 2차 피해도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이런 책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전쟁 나면 어차피 다 죽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특징이 당장 카톡 안 터지면 답답해서 사망하실 분들이 뭘 자꾸 터전된다고 하는지 모르겠네. 정리하자면 아이언 콘돔은 국가 중요 자산 그리고 국가 중요 시설을 굉장히 잘 방어해내줄 수 있는 그런 무기체계이고 그 모든 것들을 밀덕들이 우려하는 경제적인 허용 한계치 안쪽에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